혹시 괜찮으면 우선 상금은 어떻게 됩니까? 15,000 유로 정도? 네. 한 2천만 원 정도 되네요. 네. 이야. 아니 그 저기 그 상 받은 상금 어떻게 해? 아 지금 첼로 할 때 저기 걸려 계신 활 보이시죠? 활. 네, 네, 활. 저거를 바꾸고 싶어서 네. 모아두고 있어요. 통장에. 저게 하나에 얼마 하는데? 이게 근데 악기도 그렇고 활도 그렇고 진짜 천지 차이예요 가격이. 그래서 비싼 거는 활도 막 100대 넘어가고. 활도요? 활 하나만요? 활 하나만. 야 근데 활도 뭐 그렇게 비싸요? 아니 그럼 이 첼로가 그 콩쿨에서 연주한 첼로입니까? 는 아니고요. 아 그거 아니에요? 네, 거기 갈 때는 또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다른 악기사 사장님께서 좋은 악기를 또 가져가서 쓰라고 이렇게 빌려주셨어요. 그 저기 연주해서 쓴 악기는 어떤 악기? 그 악기가 1704년도 악기인가? 8년도 악기인가? 1700만 원이 아니라 1704년도? 1700만 원이 아니고 1704년. 네, 300년 된 악기인데 그걸 가지고 가서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악기는 오래될수록 이게. 네, 맞습니다.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인가 뭐 그런 그 또 네. 오래된 그죠? 네. 바이올린. 아, 네. 요런 건 뭐 몇십억 뭐 그죠? 네, 그렇죠. 최고 비싼 건 뭐 얼마까지? 100억도 넘어가는 악기가 있어요. 100억이요? 네. 아니 근데 저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악기가 오래될수록 뭔가 좀 다릅니까? 소리의 깊이가 되게 이렇게 깊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사골국 같은 느낌이에요. 표현이 딱 와닿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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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사골국 같다? 네. 끓이면 끓일수록 네, 우려나오고. 네. 그러면 요거는 혹시? 이거는 얼마? 이거 제 악기가 아니에요. 사실 이것도 제가 지금 대여를 받아 쓰고 있는 악기인데. 아 이것도 대여예요? 네,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억대 악기인 걸로. 이것도 억대 악기예요. 아 근데. 아 그래서 이거 자리를 이게. 아 이제 이해가 가네. 아 그래서 이거 걸어도 되는 건가 이거. 아 저는 아 이게 잘 모르니까 이게. 아 근데 이것도 대여면은 그 뭐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내시는 겁니까? 아니요 이거 그냥 이제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신 악기예요. 어 근데 저희가 뭐 잘 모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네. 보통 이렇게 비싼 악기를 갖고 계시면 대여료를 보통 다 렌트비를 내지 않습니까? 네, 이제 어린 학생이 잘 크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. 네. 아 그러시구나.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후원을 해주시는 거구나. 그쵸, 예. 이런 식으로. 예.